거슬려. 제가요? 없는 시간 내서 너 보러 온 것도 그마저 10분 늦은 게 불편한 것도 다. 늦을 수도 있지. 어떻게 1분 1초 다 완벽하게 맞추고 살아요? 그렇게 살았어 나는. 속 없이 또 좋네 등신같이. 없는 시간 내서 나 보러 왔다니까 기분 퍽 괜찮다고요. 직접 만날 게 아니었네. 자만에 따서다 나. 에? 나는 안 괜찮다고. 없는 걸 자꾸 내잖아 내가. 내가 네 속에 들어갔다 나와본 게 아니라 네가 찾는 답이 뭔지 확실하진 않은데 나한테 넌 위안이고 위로이자 어느 밤엔 절망이기도 했어. 절망? 네 그림을 보는 걸로 충분했는데 그럴수록 네가 보고 싶어지니까 아깝더라. 널 못 보고 그 시간이 흘러가는 게. 그 시간 흘러가게 둬요. 애초에 잡히지도 않는 거 잡으려고 하지 말고. 내 맘 그 안에 스며들어온 너를 뭐라고. 눈앞에 있는 걸 잡아야지 이렇게 꽉. 어딜 가르치러 들어 건방지게. 그런 말 해도 소용없어요 귀여우니까. 아 숨막혀. 잠깐 이 학생 너 또 나 귀엽다고. 이런 상황에서도 학생이라고 부르면 어떡하지? 그럼 학생을 학생이라고 하지 뭐라고 불러 학생? 지난번에 알려준 것 같은데. 아 휴학할까? 그럼 다른 거로 부를 거야? 휴학생? 자퇴할까? 그럼 자퇴생. 나 언제까지 학생이라고 부를 거야? 졸업할 때까지. 확 조기 졸업해버릴 것보다. 난 좋은데 학생이라. 정말 이번엔 뭐 내가 대학생인 거에 꽂힌 건 아니죠? 학생 신분 말고 학생 본체가. 뭐야 왜 이렇게 훅 들어와. 싫어? 싫으면 안 들어올 거예요? 아니 싫어도 참으라고. 대표님 이제 누굴까? 내 거. 그럼 난 대표님 거. 너도 네 거야 내 거 하지 말고. 아유 싫어도 참아요. 나 가야 해. 시간 다 썼어. 나도거든요. 저 수업 있어요. 수업 잘 들어 학생. 내 생각하지 말고. 꿈 깨요.